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. 네. 아, 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여보, 잘 마시겠습니다. 이런 기술을 배워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안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추울 때 일도 하고 한파가 와요? 네, 이번에 그래서 엄청 바빴잖아요. 요 며칠 동안 전화기랑 불이 나 다 여기 저기 얼굴 터져가지고 예, 네, 아우 말도 못해 말도 오늘만 한 오전만 해도 그냥 터진 거 수리하러 다니라고 바빠가지고 얼어서 녹이는 거는 뭐 그거는 뭐 지금 뭐 가도 못해요 다들 네 네 네 아, 그럼 보일러 얼어서 터졌어요? 그러면 이제 해빙 업체 부르세요. 예. 네, 예, 저는 해빙 할 시간이 없습니다. 예. 예, 지금, 예, 지금 막, 동파 때문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, 예. 네네.
아이고, 동파는 제가 바빠서 지금 못 해드립니다. 다른 데 예매하셔야 돼요. 네. 멀어가지고 지금 막 수도니 뭐니 안 나오는 데 있잖아요. 최고 사이즈가 이렇게 안 끼고. 뜨거워요? 건드리지 마세요.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여기 왜냐면 이거 잡아야 되니까. 아이고, 오늘 어렵습니다. 예. 네. 아, 이거요? 근데 분배기 같은 것도 뭐할줄 아시면 하는데, 혼자 할래 막상 해보면은,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막상 하려면은 보통 일 아닐 거예요. 하다가 전화 오신 분도 있어요. 진짜 하다가, 아니 하다가 전화 오신 분 있어요. 심지어 뭐 조그마한 부서 하나 갈다가도 쉬운 줄 알고 했다가, 예. 그래서 연락 오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볼로 안 합니다. 예. 네. 보일러 저기 전원 켜주세요, 아버님. 난방 다 확인하고, 잘 되는 것까지 확인하고. 자동은 빠져요. 예, 저, 뭐, 에어 빼신다고, 저 밸브 열거나 그러지 마세요. 예, 잘못하면 에어가 더 차요. 요즘 보일러들은 똑똑해가지고, 자동으로 에어가지, 안에서 보일러가 자체로 다 빠져요. 예, 괜히 뭐, 저거 에어 빼신다고 하면은 괜히 물만 빠져가지고, 예, 그러니까 왜? 요즘은 웬만하면 다 자동이에요, 자동 다. 나는 할 줄도 모르고. 자동으로 빠져요, 얘는. 굳이 손안 대쳐도 돼. 뭐 요즘 보일러들은 너무 똑똑해. 옛날 보일러들은 멍청했지. 요즘 보일러들은 알아서 잘 돌아가요. 예, 여기다 좀 놓고 할 테니까 나중에 또 다른 것도 문제 생기면은 이렇게 돼.